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 세계 패션계를 이끌던 지아니 베르사체는 동성연애자 앤드루 쿠나난이 쏜 두 발의 총을 머리에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난잡한 성생활과 마약 관련설, 무분별한 낭비벽이 있었지만 그는 10억 달러 상당의 회사와 초호화판 저택과 별장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재산을 지닌 그에게는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계에 한 번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한 번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참으로 인생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받아 영생으로 이르는 걸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한 사람에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번의 인생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나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의 결말과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찬송가 336장 569장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머리를 숙이는 권력을 가지거나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재물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헛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해가 지면 사라지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후회만 남을 뿐이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결말을 이미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헛된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모든 것을 이룬 삶을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이 헛된 것을 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